위드 코로나, 코로나19에 함께 사는 삶, 과연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열이 나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가 열이 난다고 너무너무 속상하죠. 열이 39도가 나는데 누가 봐도 중이염이에요. 애가 막 귀가 아프다 그러고 목도 아프고 열이 나는데 과거는 어떻게 했냐고요? 39도, 40도가 나는 아이 열 나는데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나마 최근에 신속항원 검사 있기 전에는 PCR 검사하고 하루를 집이나 아니면은 음악 격리실에서 엄마와 아빠, 아이까지 추위에 떨면서 해열제를 먹고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고요? 우선적으로 열이 나면 집에서 해열제를 먼저 먹고요. 응급실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오미크론 등의 코로나19가 의심되다 하더라도 해열제를 충분히 먹여서 열을 안정화시키고, 낮 시간에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한 동네에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서 낮 시간에 외래 진료를 봅니다. 소아청소년과 기타 우리 주치선생님을 가셔서 신속항원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만약에 오미크론 등이 확인됐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게 되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학교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했죠? 예전에는 학교를 닫았습니다. 최근에는 총 등교 인원의 10에서 20%가 확진되는 경우 학교장들의 재량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학교를 임시 휴업을 할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수업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단, 지속될 때이 마스크를 열고 급식 등을 할수 없는 환경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코로나19 양성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많은 산모분들이 남편분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결국 찾아서 어느 곳에서 출산을 했는데, 어느 경우는 실제로 너무너무 어렵게 출산한 경우도 있었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택치료 150만 명 시대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하루에 22명의 산모가 출산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수술방이나 분만실을 다 비우고 실제로 들어가서 했지만 바뀌었습니다. 우선 분만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양성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도 자유분만을 원한다고 하면 자유분만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단 이거는 분만실이 아닌 1인실 격리실에서 분만 환경을 만들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아이는 엄마와 모자동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아이가 걸려서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아이와 모자동실을 통해서 엄마가 모유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좋고요. 만약에 출산하고 나서 모유를 먹일 수 없는 환경에 한해서만 모자동실을 안 하고 따로 가게 됩니다. 어떠세요?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가 갖고 있는 특성상 젊고 건강하거나 또 임산부에서의 치명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식당으로 가볼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원 제한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단,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됐죠. 따라서 우리가 회식을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환경이 된다면 필수 아이템, 바로 신속 검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회식 있으니까 우리 부서원들 회식하기 전에 신속항원 검사 한번 하고 갑시다. 막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식이나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오랭이가 밀폐된 곳에서 비말이 고양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러한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해서 확인하고, 확인되신 분들이 가는 것이죠. 바뀌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회복.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으로 녹아들어갑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100%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 조금씩의 일상의 전환을 위한 생각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최소한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대중교통, 병의원 또는 취약군들이 있는 시설 가실 때는 마스크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가격도 떨어지게 될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를 하고 회의나 또는 식사 등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